예, 안녕하십니까. 크리스튜입니다. 오늘은요, 고1이요. 고1 2013년 6월 수능 외국어 영역에요. 25번 문제 한번 같이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전체 흐름과 반경 문장은 이런 문제네요. 이런 문제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기요. 1, 2, 3 이런 보기 나오기 전 첫 번째 문제에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주제에서 벗어나는 친구를 골라내면 되는 겁니다. 괜찮으십니까? 바로 갈게요. Africans, 그쵸? 아프리카 사람들이 hold, 가집니다. 뭘 가져요? Some of the same belief, 그쵸? 어떻습니까? belief는 명사예요. 그래서 그 똑같은 믿음들 중에 몇 개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근데 믿음들 뿐만 아니고 얘는 병렬 구조가 되고 있죠. practices, 그럼 얘는 뭐냐면요, 관습이라는 뜻으로 쓰여요. practice가 연습이라는 뜻도 있지만 관습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그렇죠? 믿음과 몇몇의 똑같은 믿음과 관습들을 몇 가지를 가지고 있대요. 뭐뭐에 관한 regarding은 뭐뭐에 관한 이런 뜻이죠. 서술용으로 딱 좋습니다. 뭐뭐에 관한 regarding feet and footwear. 그렇죠? 발과 명사예요. 발과 and footwear. 그렇죠? 신발 같은 거죠. footwear예요. 얘도 명사입니다. 그래서 그 신발이나 발에 관한 다리에 관한 발에 관한 어떻습니까? 발에 관해서 똑같은 믿음이나 관습들을 가지고 있다 몇몇에, 그쵸? 근데 이 어떻습니까? 얘네들이 어때요? That are found,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어디에서? In other countries, 즉 다른 문화에서 발견되어지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얘네들이 지금 same belief and practices, 얘가 지금 선행사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문화에서 발견되어지는 똑같은 믿음과 어떻습니까? 똑같은 관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괜찮으십니까? 자, 그럼 정리할게요. 어때요? 다른 나라에서 사용되는 것과 비슷한 그런 똑같은 발에 대한 관습, 그렇죠? 발이나 신발에 관한 관습이나 믿음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이 주제에서 벗어난 것만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1번 가볼게요. For example, 예를 들면 in much of Africa, 대부분의 아프리카에서 both feet and shoes, 그렇죠? 여기 발이나 신발 모두 have polluting qualities, 그렇죠? polluting은 뭐냐면 오염하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오염시킨대요. 그렇죠? 뭐와 관련돼서 associated with them. 여기 them은 뭘 말합니까? feet하고 shoes를 말하는 거죠. 괜찮으세요? 그래서 걔네들하고 연결되어서 오염을 시킨대요. 어라? 어떻습니까? 얘는 문제 없죠. 그렇죠? 어떤 생각들, 그렇죠? beliefs나 practices 에 포함된 애들이니까. 2번 가볼까요? It is customary. 그죠? It is customary 하면 뭐예요? 얘는 형용사입니다. 이것은 관습적이래요. 그죠? 어디에? In many parts of Africa. 많은 아프리카에서. 뭐 관습적이다? To remove one's shoes. 누군가의 shoes, 신발을 벗기는 겁니다. Remove는 제거하다. 그죠? 없애다. 이런 뜻이겠죠? 없애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좀 보시기 편하시게 내려드릴게요.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뭐뭐 하기 전에 before entering a home, 그죠? 집에 들어오기 전에 누군가의 신발을, 그죠? 들어오는 사람 신발을 제거하는 것이, 그죠? customary, 관습적이다, 그죠? 풍습적이다, 이런 뜻이겠죠. 얘도 어떻습니까? 2번도 뭐 문화적, 그죠? 문화적 믿음과 practices, 관습이니까 전혀 문제 없습니다. 3번 갑니다. Some traditions, 그죠? 몇몇의 전통들이 어디에서 in Africa, dress, 그죠? 자, 여기 보면 여기는 전통은 전통,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요. 전통이에요. 명사입니다. 어디의 전통? In African dress. 그죠? 아프리카 dress. 옷 입는 형태의 의복의 어때요? 전통이에요. 어디에 관련된? Related to traditions of handwork in cloth production. 자, 여기는 어때요? 그 같은 same belief나 practices. 그죠? 관습이 아닌 거죠.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졌습니까? 드레스, 옷으로 맞춰진 거죠. 신발이 아니니까. 그죠? 다리나 신발이 아니라 옷으로 그 포커스가 맞춰졌기 때문에 얘는 주제에서 벗어났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럼 혹시 모르니까 4번 한번 해볼까요? In addition, 추가로 게다가 showing the soles of one's feet. 그죠? 자, 그러면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명사예요. 뭘 보여줍니까? The soles of one's feet. sole은요, 이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 괜찮으세요? 발바닥이요. soles. 그래서 발바닥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of one's feet. 누군가의 발바닥을 보여주는 거. 누구에게? to other people.
그죠?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의 발바닥을 보여주는 것은 is unacceptable.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 형용사입니다.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 얘도 어때요? 여전히 관습인 거죠. 그렇죠? 관습 그리고 belief, 믿음인 거죠. 그렇죠?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혹시라도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저희 사이트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추가 많이 준비해 드릴 테고요. 예, 오늘도 수고 너무 많이 주셨고요. 또 다음 강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